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탐방기 4번. 여섯 번째 시간,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남도와 마찬가지로 충주의 충과 청주의 청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근데 분명 동쪽인데 왜 충청북도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왜 충청도는 분명 동서인데 남북으로 나눌까를 참고해주세요. 4월이나 5월에도 눈이 오는 제천시입니다. 제천시는 원래 제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의 제주도와는 다른 한자입니다. 이 제주가 두 개 고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 제주가 의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과 관련된 건데요. 이 제주와 의천을 합치면서 제주의 제, 의천의 천을 써서 제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청도의 제2의 도시인 청주입니다. 청주는 고려 태조왕건이 맑고 깨끗한 고장이라고 해서 청주로 개칭한 게 지금까지 남은 것입니다. 충주시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신입장군이 전사한 곳입니다. 또 임경엽 장군이 이곳에 충렬사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곳을 충렬의 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굳혀지면서 충주가 된 것이죠. 괴산입니다. 괴산은 옛날 606년 백제군이 가잠성이라는 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찬덕이라는 장군이 100일 동안 버텨내는데요. 그래도 화력이나 수적으로 매우 신라가 불리했기 때문에 백제는 항복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때 찬덕 장군은 항복하지 않고 느티나무에 머리를 들이받고 자결합니다. 무열왕은 이에 크게 감동을 받고 가잠성을 괴양으로 개명을 하죠. 이때 괴가 느티나무 괴입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서 고려시대 때 괴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1413년 태종 13년 때 인구가 별로 없는 도시들을 천이나 산으로 개칭하려고 하는데 이때 괴주도 괴산이라고 개칭이 됩니다. 대추로도 유명한 보은입니다. 보은군은 원래 보령군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1413년에 태종 13년 때 보령현하고 의미 비슷하다고 해서 보은군으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칼스트 지형으로 독특한 단양군입니다. 단양군은 연단 조향이라는 것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연단은 신들이 먹는 한약이고 조향은 빛을 골고루 따뜻하게 비춘다는 의미인데 연단의 단, 조향의 양을 합쳐서 단양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저는 영동군이 경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충북에 있더라고요. 국악으로 유명한 영동군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영동군은 원래 길동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대왕이 영동으로 이름을 개명시키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옥천입니다. 옥천은 기름질 옥에 내천을 사용합니다. 금강의 물이 맑고 굽이치는 유역을 따라서 기름진 땅이 많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인 음성군입니다. 음성군은 원래 잉홀련이라고 불렸던 동네입니다. 근데 경덕왕이 음성군으로 개칭하죠. 좀 찾아봤는데 슬로건이 증가포르더라고요. 증평군에는 옛날에 증천리와 장평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심지죠. 증천리의 증, 장평리의 평이 합쳐져서 증평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천입니다. 옛날 후삼국 시대 때 왕건을 대항해서 이곳에서 반란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진천의 호족들이 나서서 이 반란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때 왕건이 감동을 받고 진압할 진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 진천이 된 겁니다. 네, 이때까지 충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1개밖에 없어서 좀 빨리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구 경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100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